안녕하세요, 감노자입니다. 오늘은 롱핀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브레이드가 나가잖아요.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롱핀 오머 스트레이인데 이거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른 제품도 다 비슷합니다. 차이가 크게 있진 않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 브레이드가 따로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이 제품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할 겁니다. 일단 맨 처음에 롱핀을 교체하실 때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 보면 이게 이쪽에 날개 이 부분을 먼저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제끼 주십시오. 이 부분을 제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끼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.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손상 안 가도 조심히 하십시오. 근데 이거 무리하게 당겨가지고 이게 파손되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다시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.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. 분리하시고 그 다음은 이 부분 나사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안쪽에 여기 보면 있습니다. 이 안쪽에 이 부분은 나사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드릴 같은 게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데 고단으로 하지 마십시오. 가장 저단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푸십시오. 이렇게 하면 그냥 풀립니다. 풀리고 요 뒤에 부분도 빼시도 되고 안 빼시도 됩니다. 굳이 뭐 빼나 빼지마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빼집니다.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이 부분은 잡고 이 포켓 부분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이 날개 쪽으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빠집니다. 근데 말이 무난하지 작은 힘은 아니겠죠. 이런 식으로 포켓하고 블레이드하고 분리하시면 모든 블레이드는 형상만 약간 차이 있다 뿐이지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다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다 있습니다. 이 날개에 있다는 걸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. 날개 없는 부분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카본핀이고 먹어보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다 작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걸 버리시고 이제 새 제품, 저는 지금 새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분했던 거 다시 조립할 겁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뒤쪽으로 놨고 이게 이제 각도, 제품마다 각도가 약간 차이 있으니까 이 스타트 지점 있죠. 스타트 지점을 먼저 이거 꼽아 주십시오. 이런 식으로 꼽아 주시고 반대쪽도 스타트 지점을 꼽아 주시면 됩니다. 여성분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성분은 남성부터 부탁하신 게 나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밀시면 됩니다.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시고 날개 부분은 중간에 이 날개 부분은 안 빠지도 한 번씩 하다 보면 잘 빠집니다.
처음 마실 때 보면 지그자그 계속 미시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왔잖아요. 왔을 때 모든 오디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블레이드는 이 홈이 있어요. 여기가 맞추는 홈. 맞추는 홈 정도 왔으면 포켓 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. 이 날개. 난죽이 늦게 넣으시면 되게 힘듭니다. 그래가지고 일자 가지고 인시고 안에 먼저 집어 넣어 주십시오. 포켓 부분은. 인식을 이제 넣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계속 미시면 됩니다. 어느 시점에 딱 왔다 싶으면 이 홈이 아까 전에 있던 홈이 여기하고 포켓하고 일자가 됩니다. 일자가 된 부분 때 이 이제 맨 처음에 풀었던 부분 이 부분을 집어넣어주고 조립하시고 반대쪽 이거 다시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잘못 맞추시면 구멍만 나고 일부 제품에 보면 구멍이 안 나 있는 제품이 있고, 있던가, 포켓가 화는데 구멍이 틀린 경우 있습니다. 그냥 그럴 때는 포켓을 그냥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. 아, 블레이드. 인시고 꽉 조아주시고, 블레이드 구멍 안 나 있는 거는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. 그냥. 그 다음 이 부분은 다시 아까 이거 풀었던 부분은 이렇게 꼽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아, 됐죠.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뭐 교체하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고 약간만 손에 힘만 들어가면 됩니다. 기술적으로 힘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그 하신 분은 자신이 구매하시가지고 교체하시면 됩니다. 단 블레이드 부품을 사든가 포켓을 부품을 사시면 되게 비쌉니다. 농핀 한 개 사는 가격하고 부품을 구입하는 가격이 이건 액세서리 없는데 또 구매하시면 부품을 구입하는 게 더 비쌉니다. 이유가 판매하는 쪽에서 이 세트 팔기 위해서 부품을 좀 비싸게 팝니다. 그 부분은 아시고 자가 수리하든가 한번 자가 교체해 보십시오.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